자, 잠시만요. 와, 많이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저 되게 일찍 켰는데 방송 잘 나오나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리키친 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짜자잔, 아리카롱이랑 휘낭시에 일단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챙겨왔거든요. 이거 먹방도 하면서 자가리코 치즈 분먹이 진짜 유행이래요.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 아리키친 팀이 알려주셨거든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오, 많이들 아시네. 그러니까 자가리코 치즈 분먹이 뭐냐면 일본 과자를 치즈랑 물이랑 혼합을 해서 만드는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는 감자 과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한국 버전도 있다고 해서 한국에도 왜 감자로 만든 과자가 되게 많잖아요. 오늘 한국식 자가리코 치즈 분먹을 만들어 볼 겁니다. 눈을 감자.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이 대왕 오감자. 이걸로 자가리코 치즈 분먹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일단 마카롱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윗데링. 뿅. 여러분 미안해요. 저 혼자 먹어서. 역시 배신하지 않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블루베리 요거트 마카롱을 새롭게 개발을 했어요. 요거는 상큼한 블루베리 요거트 맛이에요. 기밀이지만 이 블루베리 요거트의 크림은 크림치즈 가나슈에 조린 블루베리 잼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급진 맛.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휘낭시에를 얼목하면은 그렇게 맛있대요. 특히나 저희 휘낭시에를. 그래서 제가 아직 얼목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딱딱합니다. 이거 솔티드 카라멜 휘낭시에예요. 오! 뭐야? 아, 쿠키 먹고 싶어? 일로 와봐. 여러분, 쿠키 인사드립니다. 얘는 너무 순둥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 쿠키 너무 귀엽죠? 아, 야, 잠깐, 휘낭시에 얼먹했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어? 휘낭시에가 정말 매력이 쩌네요. 그날 구워서 좀 한 김에 딱 식혀서 먹으면 되게 바삭하고 쫀쫀촉촉하거든요. 그런데 얼먹하니까 굉장히 이게 밀도 있게 쭈압쭈압 그 씹히는 맛이 되게 좋아요. 이게 오, 맛있는데? 쭈압쭈압쭈압. 역시 디저트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초코우유 마카롱. 되게 고급진 초코우유 맛이 나요. 여기에 들어간 초콜릿만 네 가지랍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뭐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왜 이렇게 안 먹은 사람들이 많지? 저는 곧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 질이죠. 저도 오늘 저녁에 제육 먹으려고 삼겹살 해동해놨어요. 냉동했던 거. 물막국수, 회막국수요. 와, 저 여러분 저 회 잘 먹고 싶어요. 저는 회를 못 먹어서 나중에 좀 싫어하는 음식 먹기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그때 회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저는 점심을 디저트로 대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커피 마카롱. 언니,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보다가 지금 제가 제빵 학교 다니면서 언니 영상을 자주 보게 돼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들이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이렇게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경우가 진짜 거의 없어요. 딱 한 명?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생 때 봤는데 지금 성인이 됐죠?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저는 아리 언니 보고 베이킹 하고 싶어졌어요. 정말요? 베이킹도 제가 하는 거는 거의 좀 정성이라는 느낌보다도 되게 손장난을 좀 많이 치는 그런 베이킹이다 보니까 막 무조건 이렇게 좀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따 만나부터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 그리고 제가 베이징 영상에도 스콘이나 뭐 휘낭시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그거부터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팬이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이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머님들이 오시면 아, 항상 좋은 영상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 진짜. 이 어머님들이 제 영상을 지켜본다는 생각에 사실 제 성격이 막 되게 왁자지껄하고 막 엉뚱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머님들이 지켜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말도 좀 많이 필터링하게 되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착한 모습들로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천방지축입니다. 이런 어머님들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번에 클린 콘텐츠 캠페인에 또 홍보대사로 이렇게 상도 받고 그렇게 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갈이고 치즈범벅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아,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탐탐 쿠킹 시작! 슈! 오늘의 재료! 오늘의 재료는 종이컵! 종이컵이나 뭐 밥그릇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어떤 용기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자 과자. 저는 두 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과자는 원하는 만큼 담아주면 되는데 너무 꽉 채우면은 잘 안 되니까 한 반 정도만 채워줄게요. 종이컵 반 정도. 너무 많이 넣었다. 맛있어. 이 정도는 숟가락으로 뿌셔뿌셔 할게요. 나중에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되게 부드러워지니까 좀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너무 가루낼 필요도 없고요. 좀 먹기 좋을 만큼 부셔주시면 됩니다. 감자 나 죽어. 야! 스트레스 타파 요 정도로 부셨어요. 그리고 오감자. 이거는 제가 어저께 좀 먹다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 안에 어머 뭐야 딱 먹으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 꺼내자마자 딱 찍먹하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센스 봐. 어? 여러분 어제 뜯었는 건데 뭉텨졌어. 안 돼. 어제 다 먹을 걸 그냥. 새 거 뜯기 싫은데. 그래도 소스는 싱싱합니다. 왜 이거 이게 진짜 꼭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여기도 넣고 부셔 부셔. 이렇게 부셨습니다. 아! 아까 오늘의 재료 할 때 치즈를 안 보여줬다. 짠! 스트링 치즈! 아, 정해진 개수는 없는데 두 개씩 넣을게요. 저 손 깨끗하고요. 스트링 치즈를 얇게 얇게 찢어서 넣습니다. 꽤 많으려나? 한 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개 반씩 넣을까요? 자, 한 개 반씩 넣어줄게요. 13번째 제빵 시험 봅니다. 22일 날 꼭 합격해야죠. 아린이처럼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잘 보실 거예요. 떨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어?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제가 이렇게 좀 덜렁거려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라방 하려고 하니까 한 10분 전부터 살살 떨리더라고요. 화장실만 한 3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치즈를 넣었습니다. 짜라랑. 계속 말하는데 목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이게 제 직업인데. 저 촬영하는데 보통 8시간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8시간 동안 계속 떠듭니다. 자, 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뜨거운 물 한 3분의 1 정도 넣습니다. 싹 하면서 갑자기 내려왔는데? 뭔가 양이 갑자기 확 줄었는데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우와! 여러분! 이게 눈을 감자? 오감자로 한 거. 오감자는 완전 죽됐는데? 네! 여러분, 오감자는 감자가 없어졌어요. 그냥 멀건 죽입니다. 오감자 실패. 맛을 볼 수도 없네. 얘는 좀 그럴싸하게 잘 됐어요. 섞어볼게요. 눈을 감자는 진짜 잘 됐다. 아, 여러분 치즈를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두 개씩 넣을 걸 그랬어. 치즈를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좀 다급해졌어. 완전 잘 됐어. 완전 잘 됐어.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비주얼도 맛있어! 우와! 이거 뭐야?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레시피 정정해봅시다. 요만한 컵에 눈을 감자 요 정도 넣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치즈 2개 반 넣으세요. 2개 반. 뜨거운 물을 딱 요만큼 넣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1분. 그리고 마구마구 잘 섞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감자튀김이 약간 좀 바삭바삭해지기 전에 좀 설 익은 그런 감자 맛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치즈를 되게 팍 버무려가지고 먹는 맛? 이 눈을 감자가 감자 맛이 진짜 많이 나네요. 아 뭐야 이거 뭔데 맛있어? 또 아리안님 만날 기회 없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하남에 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있다가 강남 팝업 스토어를 또 열게 될 것 같은데 강남 신세계 백화점 거기서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고양이 보여주세요. 쿠키야. 쿠키 쭈르 먹을까요? 쭈르. 오이 쩌쩌쩌 쿠키 무겁다. 아이고 맛있어. 다 먹었다. 빠이빠이. 아리님 팬분들이 주신 선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저 그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게 박스가 지금 몇 개째지? 지금 박스 큰 거 하나랑 박스 그냥 일반 종이 박스 이만한 거 진짜 큰 거 있거든요. 거기랑 중자랑 그 다음에 종이 가방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스튜디오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 스튜디오 이전하면은 같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주신 선물들이 편지가 진짜 많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디저트라든지 먹는 거 달달구리 같은 거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들은 다 먹어서 없고 선물 상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부피가 찬 것 같아요. 바라는 선물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이면 됩니다. 진짜 진짜 선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냥 사랑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뭔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말하고 보니까 조금 그렇네. 아리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리언니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언니 생방은 처음 보는데 너무 재밌네요. 고마워요. 제가 라방은 또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라방 때는 직접 뭔가 만들어서 같이 진짜 좀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지금 제가 이사 온 지 한 2주밖에 안 돼서 갖춰진 게 전자레인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갖춘 다음에 라방을 좀 진행을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다들 건강 조심히 잘 챙기고 계시고요. 고마워요. 안녕.